편해요. 자기가 죽는지 모르고 죽는 게 잊지 마세요. 정비할. 아, 간키가 설계했네요 이거. 네. 인정. 간키 설계 인정. 네. 잘 살았네요 간키가. 아, 이게 신지드고요. 잘 컸잖아 신지드가. 아, 그럼요. 갑자기 인간미를 보여주고 있는 국민 챌린저 비슈님의 장인어른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 안 했으면 오늘 당장 프로팀 한 4 군데서 콜 왔어요. 근데 한 3 군데로 줄어요. 아, 4부 때문에 내가. 와, 애니! 어? 누가 500개를 백궁선.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못 봤네요. 인드라 사랑이었나?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나? 그래도 아이디 한번 불러드려야죠. 네. 장세가 올려줄 거예요. 아, 형이 올려야 돼요, 여기서. 네. 저 아래쪽에 있는 걸로. 자, 일단은 베인. 전면. 맞전면. 아. 핑카미니님, 감사합니다. 오, 이거 팬클럽까지 하신 거예요, 이걸로. 아, 살았어요! 마무리, 니달룡입니다. 이사님 500개 감사합니다. 이거 잡아야 돼요.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바르게 드셔줄 것 같은데.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와, 잘 피했어요. 와, 잘 피했어요. 아, 다 맞아줘요. 앞에서 다 맞아줘요. 맞아주네. 애니 왔어요. 애니 왔어요. 애니 왔어요. 지금 왔어. 아, 이거 니달리가 잡았어요. 잡았어요. 그리고 아, 니달리가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어땠을까요? 방금 그때 그거 5인 자리에 그거 좀 무리였지 않을까? 니달리가 W랑 E가 스플래시라서 같이 죽었을 것 같은데 그럼. 아, 왜냐면 아, 이게 진짜 아닐까 싶었는데 이거는 모셨어요. 채팅 왔다. 아, 껐죠. 네. 제가 굳이 아예 볼 필요 없어요. 강키가 저 애들 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약 올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아예 그럴 사람은 아니야. 그럴 사람 아니야. 아무 말도 안 해. 강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까 경기 시작 전에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오리에라님이 초반부터 말이 되게 많으셨어요. 아. 갑니다. 바텀 강키는 뭐 종횡무진화야. 근데 오리아나가 지금 3킬, 네. 베인이 2킬, 니달리 4데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데스라는 거. 알겠습니다. 자, 니달리가 일단은 뭐 라바돈의 죽음 모자까지 나오긴 했는데 이번 경기, 그러니까 오늘 퍼펙트로 이기고 퍼펙트로 지고 퍼펙트로 이기고 또 질 것 같네요. 분위기가 이게 역전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좀 아니죠. 상대 조합이 굉장히 좋고 오늘 1경기 빼고 다 이겼죠? 아, 네. 지고 이기고 그렇죠. 이기고 지고 이기고 이기고 그 이번 게임은 지금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네. 글로벌 골드는 뭐 8000 역전이 나올 수 있는 스코어긴 한데 신지드라는 챔프에다가 또 애니 신지드 애니 세주안이 캐틀 자이라예요. 조합 좋아요 상대. 그러니까요. 네. 드래곤에도 가져갑니다. 물론 이쪽도 조합 좋아요. 우선 드래곤. 어? 캐틀! 자! 아, 네, 너무 약해. 와, 애니가 너무 세요. 와, 애니! 충격파! 와, 애니, 뭐야, 니. 아, 못 잡았어, 애니! 케이틀린도 못 잡았고. 케이틀린 죽었어요. 아까 그건 케이틀린이었어요. 야, 니 다리 뒤집혔어요. 전사. 케이틀린 살았습니다, 이 체력으로. 애니도 살았죠. 애니가. 더블킬. 아. 덧밟고 죽고. 들어가요, 강키 그냥 들어가요! 탈진. 어, 그 끄는 거 보세요. 이러면. 지금 애니, 지금 이달리 시케리, 아니, 아닙니다. 아, 그만하시죠. 지금 봤네요. 아, 이거 떴죠. 아, 뒤쪽만 떴네요. 이 2차 타워 날라가고요. 네, 굉장히 불리합니다. 만 골드 차이, 9천 골드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히. 네. 아, 이거 조금 아쉽네요, 근데. 3분이 끝났으면 진짜 깔끔했네. 아, 괜찮아요. 이런 또 인간미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자신의 어떤 단점도 명확히 알 수가 있죠. 아니 아니요 그런 것 좀 그런 건 아니고. 네. 갑니다. 저희가 아까 100번 100페이지 다 네 번째 천사 드리기로 했죠 여러분들. 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아까 보니까 이미 100페이지가 찼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잠시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받고 싶으면 앞에 글을 지우면
순서 지우는 거지. 되나? 될 것 같은데. 되면 뭐예요? 서로 아픈 약 준비했지, 서로. 치열한 신경전을 가지고 있겠지. 그 뒤에다 써놓고? 어. 근데 그게 자기 걸로 앞에 쓴 게 몇 개인지 모르기 때문에 안 돼요. 남, 그러니까 내 게 아니면 지우는 거지, 계속. 그렇게 그거 하느니 그냥 어. 안 되면 많은 게 나아요. 너무 그거, 귀찮아요, 그거. 그거 하느니 그 인형 눈, 눈깔 붙이는 거 알바하면 되니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자, 글로벌도 9천이에요. 니달리가 세긴 한데. 네. 지금 이게 논타겟이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 크죠, 치명적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니달리가 막 맞춰서 창으로 맞춰서 한 명씩 잡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그런 게 없어요. 어이구.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이구, 어이구.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이구, 자, 잘못 본 거예요. 아,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네. 어, 여기 각기 뭐가 없어졌는데? 아, 아니라니까. 뭐 없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 지나가던 아, 차에 붙였네. 예. 지나가던 표범이 차에 붙였네.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차에 붙였어. 차에 붙였어. 야생 동물을 피하려다 더 큰 사고가 전복사고가 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예,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저 상태로 그냥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계속 밟죠? 와, 신경파 점점 빠지고. 이거 잡겠네. 이거 잡네요, 그리고. 근데 저게 계속 밟으면 포가 돼요, 알죠? 포가 됐어요 지금. 밟고 또 밟고 또 밟으면 햇빛에 또 말라가지고 포가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네. 없어졌어요 드디어. 말라서. 네. 자 벌집아님 여기 계셨어요. 아 여기 계시군요. 아 계셨어요. 네. 계셨어요 계셨어요. 벌집아님 아까보다 그 쿠고품 상태에서 W 있잖아요. 급스. 자신감이 좀 없는 급습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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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본 거예요. 아, 똑같은 스킬 맞죠? 아 그럼요. 네. 어... 얘기는 해놨어요? 어떤 얘기요? 미드 벨리. 아니? 아 벨리 그래도 어 미드에서 어? 강키는 뭐 강키 못 죽여야지 지금. 아 근데 케이스는 죽였어요. 네. 포장 죽였어요. 포장 원래 뭐 계속 죽는 거고. 애니가 너 어이 죽었다. 어 미쳤어 미쳤어. 어. 야 거리 비교 원콤에 원콤 충격파? 여기까지. 아 애니가 뭐 딱히 무슨 뭐 마방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시무시하게 탱키하네요. 탱키 왜 탱키한 거지? 오리아나가 그만큼 딜이 안 나오는 건가 지금? 제가 보기엔 역전 나오겠는데요 잘하면. 네? 망골드 차인데 망골드인데요? 네 역전 역전이 나올 수 있는 그림 중에 하나는 애니가 뭔가 뻘짓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애니가 힘이 빠져야 돼요. 순식간에 뭔가 궁에 원컴이 안 나고 좀 한두 명씩 끊기고 아... 다이라 보면 이제 뺐어요. 오지 말라는 거. 네. 드래곤 애니가 9킬 노댓이에요. 바로. 예, 애니가 지금 9킬 노댓. 거기다가 지금 아,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런 어떤 자기가 스킬을 쏟아부었을 때 딜로스가 있잖아요.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또 조냐를 가고 있어요. 애니가 또 조냐까지 가면 이시 걸고 조냐 눌러버리는 거거든요. 아니면 여기 라바존 죽음물 하나 더? 전에 저 그거 랭크에서 그거 가지고 싸운 적 있다니까요. 아니 라바존 죽음물자 다섯 개 가는 거예요. 되게 유리했거든요 게임이. 오 그렇게 갈 수 있죠 그럼. 제가 그 사람한테 아니 똑같은 돈으로 방어력도 올려주고 하는 조냐를 가면 되지 않냐. 조냐 대파 이런 거 가면 되지 않냐. 나갔어요 탈출했어요. 어. 뭘 몇 번 뭐라고 했더니. 어. 뭐라고 하지 마시지.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 느꼈어요. 아 라바돈 다섯 개 좋은 거구나. 어차피 이기는데 뭐 그런 말을 뭐 하라고 하세요. 그냥 이기면 되는데. 아니 좀 뭐라고 되지? 그렇게 자기만 흥하고 게임 자체가 막 엄청나게 흥한 거 아닌데 계속 라바돈만 가는 거예요 럭스가. 니달리가 킬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네. 죽어도 돈을 이제 별로 안 주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어시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니달리가 이 게임에서 한 거는 미니언 잡은 거밖에 없어요. 있죠 또. 포가 됐죠. 아 잡혔죠. 네 여섯 번에. 뭐 사실 우리가 야생동물 입장에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무슨 죄입니까?
길이 뚫려 있어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러면 니달리 본인의 자리로 들어가서 백도어 해도 돼요. 사실. 백도어. 백도어 괜찮은데요? 노리고 있어 어딘가를 계속. 네. 베인이 지금 보세 있거든요. 세게 세네요. 네, 살짝 지금 나온 템 보세요. 공어 지팡이 가지고 가나 지금 애니가? 네, 공어. 아니, 미달리가? 네, 공어죠. 공어. 왜냐면 왜 공어를 갈 수밖에 없냐면 지금 약간 어중간한 탱 이런 건 의미 없고 무조건 원거리 창밖에 못 던져. 아까 그 얘기했던 백천산풍 먼저 가려나? 그래도 되죠. 지금 어차피 풀스택이니까. 네. 집으로 잘 안 가서 근데 우리. 근데 공어를 가야 돼. 공어도 가야 돼 지금 이 상황이. 어차피 원거리에서 지금 창밖에 던질 게 없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신지리가 뒤집으면. 그렇긴 하죠. 네. 이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참 신기한 게 보통 0킬 6대 0어시면 장인 뭐하냐 막 똥 싼데 난리거든요 진짜. 공어 공어. 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 선수는. 6대신데도 딱히 못하는 것 같진 않아 느낌이. 어쨌든 뭐 1, 2, 3경기 보여준 게 있으니까. 그리고 CS도 안 밀려요. 그냥 못하는지가 않아. 운이 나쁜 느낌? 운과 실력이.. 아 그.. 운도 실력이다? 예. 사실 애니한테 아까 솔크리 당해 좀 컸죠? 그 이후에 많이 망했으니까. 궁극적으로 혹시 나비 효과 아닌가요? 전멸창 초반에 그 전멸창이 만든 나비 효과. 만약에 전멸창 안 했고 라인전 단계에서 세주안이 갱에 처음에 애니한테 킬을 안 줬다면. 그렇죠. 그럼 다음 그럼... 애니 솔키도 안 나왔을 거고. 맞아요 맞아요. 그럼 맞아요. 그 애니가 로밍 가서 보또 망하게 안 했을 것이고. 그럼 신지드가 애초에 애니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럼요. 애초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정자가 되기 이전에 무소유. 캐틀 딜 보세요. 파란 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거 끌려다니다가 지는 그림인데. 이 선수 경기가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른 게 짧은 경기가 너무 원세야 되기 때문에 재미없거든요. 짧은 경기가 되게 짧고 굵게 재밌었고 긴 경기가 길고 가늘게 재미없어요 지금. 아직까지 왜냐면 또 신중해지기 때문에. 네. 공격적으로 할 수 없는 구도가 됐어요. 아니 들어갈 순 없어요. 지고 있기 때문에 받아 먹어야 돼 무조건. 아 지금 채팅으로 그런 얘기 하겠네. 무슨 얘기를? 여우는 풀스택입니다. 080 만들기라고 하고 있다는데. 아 080? 어 080. 아 신지드가 이미 영겁에 그 라일라이에 나올 방캔 다 나왔고 란두인 잡았네요. 좋아요. 자 리셋됐고요 니달리. 니달리 지금부터 안 죽으면 지금부터 안 죽으면 돼요. 그럼 돼요? 아니, 지금부터 안 죽으면 돼요. 이거 천천히. 아 미치겠다. 이제서 애니가 우리 하나 솔킬. 아 애니 딜. 이게 니달리 잘 못 커서 그런지. 들어갔어요. 자 궁 쓰고요. 자 잡고. 세주 자이가 애니한테 워컴 났나요? 워컴 났나 애니? 살았죠. 안 죽었어요. 힐 났어요. 니달리 해주셨어요. 죽었어요. 자키 전멸. 자 애니 못 잡아. 다 도망가야 돼. 막아줘야죠. 오호호 이거 뭐죠? 약간 막아주는 거 안 막아주는 거 뭐죠? 어차피 안 죽겠다라는 어떤 킬 각이 나왔죠.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딜 계산이. 애니 공포예요 공포. 저게 애니 어른이니? 네. 네.
또 이기려면 아까 제가 말했던 애니가 뻘짓을 한번 해야 돼요. 그 뻘짓이 안 나오면 애니가 노데스 10킬 노데스예요. 그러니까 애니가 뭔가 뻘짓을 해서 애니가 딜로스 된 상황에서 애니가 잡히는 그런 그림. 그런 그림이 안 나오면 아 이거는 단순하게 뭐 원콤이 안 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자 바로 먹습니다. 바로 먹겠는데요? 어? 왔어요? 바로 먹었죠? 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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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 살았어요. 우리 하나 살았어요. 아, 베인 죽네요. 이거 버려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오! 선고 맞췄어요! 선고 맞췄어요! 중격파 잡고. 케이트린 잡았어요. 본장 뭐하니? 자이라 잡았고, 아니, 잡았고요. 피가 훨씬 많은데 선고 맞고 죽었어. 제압되었습니다. 안 맞았어요. 자 그래도 피할 만화가 애매하거든요. 자 신지드 세조하니 아 창 안 맞았어요. 자 자크 좋아요. 창 안 던지냐. 니달리가 만화가 블루가 있는데 아 못 봤나봐요. 오른쪽 간 거 그렇네요. 아 못 봤어요. 그래도 벽을 넘으면서 최단 루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 거리 따라잡을 수 있어요. 와디 있네요 여기. 오 이러면 니달리 장인팀이 바론 먹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글로골드도 겨우 많은 박치 안 나고요. 그렇죠 김우직씨. 네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따라잡았어요. 네 바론 버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역전 나오면 전설이 될 수 있어요. 4부를 하길 잘했네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장인 입장에서는 일단 대천사포국 나왔고요. 사무실이 오늘 인터넷이 좀 나갔거든요. 네 쿨감 템 나왔죠. 악마의 보석. 네. 악마의 마법서 방키가 뭐 인터넷 나가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사이즈가 지금 애니가 그러니까 뻘짓만 안 하면 이거 질 수가 없는데 애니가 뭔가 뻘짓을 하면 지는 거예요. 이거 질 수도 있다는 거죠. 미드타워 드렸겠어요. 창 맞았어요. 애니 좋냐? 힐티 죽을 뻔했어요. 창 맞고 아유 죽을 뻔했죠. 피가 3분의 1도 안 남았던 것 같은데 방금 창 맞고 와 미드랑 탑 1차는 아직도 살아있고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타워가 앞서가는 게 유리한 게 아니다. 왜냐면 그만큼 지고 있는 쪽은 부실 수 있는 타워 숫자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드래곤도 가져가고요. 좋습니다. 글로골드는 뭐 타워나 용 바론에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 1렙 때 죽는 게 빨리 살아나서 좋은 거랑 똑같은 위치거든요. 그렇죠. 네. 자 니달리 글로골드는 8000 9000 골드 여전히 아 당분이 피곤해요. 오늘 에네비 해설을 하시고 아니요 엠로그 하시고 엠로그 안 했습니다. 아 엠로그 1분이죠 오늘. 네네 완전 죽고 아 워크 만났어요. 워크 만났어요. 워크 만났어요. 자 애니 스킬 들어오나요? 니다 이거 잡았어요. 이거 이거예요. 이거예요. 애니 잡았어요. 애니 잡았어요. 애니 잡았어요. 경기 이거 끝났어요. 끝났어. 이거 경기 전설의 게임 나오겠는데요 이거? 역전 나오면 애니 없으면 상대 오합지졸이에요. 니달리가 실 주면서 버텼거든요. 그걸 또 정화로 맞췄고 야 이거 대박이었어요. 북경김치가 보면 깜짝 놀랄만한 장면이었죠. 그렇죠. 근데 애니가 원콤이 안 난다니 니달리 힐 때문에 순간적으로 힐도 힐인데 베인이 와 정화랑 그 무빙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빨리 풀고 배려를 켰어요. 이게 배려를 못 키고 죽잖아요 보통. 어쩌니? 와 뒤에서 세전이 왔어요. 공을 좋았는데 아 공을 많이 썼는데 호응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세전이 창 잡았어요. 창 던져서 잡았어요. 경기 끝났어요. 경기 끝났어요. 니달리 킹센터 5킬 6대 4호씨 니달리 5킬 6대 4호씨 경기 끝났어요. 잠깐 이걸 이긴다고요? 5킬 6대 4호씨 니달리 똥
가려졌어요. 자기가 똥을 싸게 쌌는데 그거를 헤어드라이기로 말려서 가루를 만든 다음에 다시 보죠. 털어버렸어요. 다시 봐야 돼. 봐야 돼요. 다시 봐야 돼. 처음부터. 처음부터 천천히 보자고. 레디 파이트. 아 말도 안 돼. 이걸 이거 한 방에 여기거든요. 애니가 궁 썼는데 여기서 힐. 우와. 내가 얘기했잖아. 힐과 에바. 에리어 그리고 저 퀵실. 이 삼박자가 말도 안 되게 빨랐어요. 에디의 원콤에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여기서 애니 마무리되고 여기서 상대가 억제기까지 내준다는 각오하에 뺐어야 돼. 그냥 아 그런 애니 없으면 강키 포함 오합주죠. 포짱 이런 애들 캐틀 썩는단 말이에요. 어 장맞은 거 보세요. 자이라 자이라 풀피에서 장맞은 거 보세요 지금. 와 자이라 풀피였거든. 풀피 찾아보세요. 여기서 세져 잘하긴 했는데 아, 잘했는데 호응이 없었다면 그냥 시간 끄는 용도로 궁 썼어야지. 들어가면 안 됐어요. 쓰고 빠지잖아. 아 들어가면 안 됐어요. 여기 누가 들어온다고 여기 들어와. 아니 지금 남은 게 그냥 참 애니 없으면 망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충격파 아, 대박. 충격파 대박. 거기다 호응 너무 좋고요. 억제기 깨졌을 때까지 애니 남는 시간 10초 남아있는 건 서포트 자이라밖에 없고 나머지 정글탑 원딜이 남은 시간이 50초가 넘습니다. 경기 끝나죠. 끝났네요. 끝났어요. 디엔드. 아 애니 이걸 지는 아우죠. 17일 된 1어시 애니가 딱 한 번 죽었거든요. 애니가 뻘짓 하면 진다고 그랬잖아요. 애니가 딱 한 번 뻘짓. 그 정치 나가면 정치 나가면 애니가 욕먹는 거 이거. 아니 근데 애니 잘해놓고 뭐 던지냐. 애니가 어. 뻘짓 했다고 하기에는 힐이 너무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근데 애니 무슨 애니 뻘짓이 아니, 아니죠. 잘했어요 애니가. 정치 시작되면 저것도 뻘짓이 되는 거예요. 아 디라모 47번 잘했는데 한 번 실수했다고. 아 니달리 그냥 압도적이네요. 애니보다 많아요 딜. 이게 망한 게임이에요? 이게 망한 게임이에요? 이겼어요 근데. 이게 아니, 망한 게임이 아니 딜이 근데 왜 이래? 애니보다 높아. 강키랑 오늘 이거 끝나고 기분 좋게 저녁 그 밥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힐량도 설마 많은 거 아니야? 어... 힐량은 자크가 있네. 치유량은 아 마지막 그 힐 베인한테 들어가는 게 대박이었네. 그러니까 진짜 그걸 다 보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달리는 사실 자기 몸이 아니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스턴이 걸렸을 때 베인의 이걸 지네 이걸 지네 나왔어요 지금. 강키 이걸 지네. 왜 근데 솔직히 강키가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중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많이 유리할 때 한 두 번 던졌어요. 물론 신지리가 그런 캐릭이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뭔가 상대가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아 좀 슬프네요. 슬프네요. 이걸 지네. 소주 한잔 해야겠네 강키를.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장인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 이 여유가 행복해. 여유가 아, 벌써. 아, 애니한테 엄청 시달렸는데 어때요, 애니? 자, 잠깐. 근데 제가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이것들 제가 똥 싼 거는 자, 그 시청자들에게 니달리가 아무리 데스가 많아도 게임을 이긴다는 걸 보여주고 싶기 위해서. 아, 마치 신지드처럼. 그걸 일부러 피딩한 거예요. 아. 그니까 신지드처럼 아무리 말려도 CS 따라가면서 멀리서 창으로 포킹만 하면. 아 뭐 일부러 했다고요? 아 일부러 했다고요? 아 일부러 그랬죠. 저 060을 가겠어요. 표정 봐. 캐나다에서 말투 봐 말투 봐. 캐나다에서 이러면 왕따 안 당해요? 아, 우리나라에서 당하잖아. 그렇죠. 아 어쨌든 뭐 잘하셨는데 마지막 아 팀 그 힐 베인한테 힐 중에 대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정말 베인님이 정말로 잘해주셨어. 제가 아... 포킹해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베인님이 다. 그 퀵실버도 잘 쓰시고 아, 퀵실버 타이밍 진짜 너무 좋았어요. 와 퀵실버를 풀자마자 보호막이랑 미달이 힐이 들어오니까 거의 피가 쭉 올라갔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애니가 그 콤보 한번 돌리면은 뭐 평타밖에 못 치니까 그렇죠. 정말 그때 이제 들어간 거죠. 퀵실 못하니까. 아 그리고 제가 정말 이 판 좀 재밌게 보고 싶어가지고 뭐지 다 성공한 뭐지 성장 AP론하고 일부러 도란링을 시작했는데 하지 말까 그랬나봐요. 아 그러니까 마방 이런거 다 빼고 눈을 아니요 예, 그냥 나중에 그 아 창 데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AP만 갔는데 예, 좀 그게 안 됐네요. 초반에도 안 잡았구나.
어쨌든 오늘 뭐 1경기만 제외하고는 다 승리하셨고 사실 네. 1경기도 굉장히 화려하게 플레이 잘하셨고 그러니까 지든 이기든 말리든 안 말리든 항상 니달리는 흥해요. 그렇죠. 손만 좋으면 어? 어디까지 가시려고? 죄송해요. 아무튼 뭐 오늘 되게 너무 잘하셨고 네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네? 앞으로 계획 계획이요? 뭐 그 요즘 한 일주일 있다가 테스트도 볼 것 같은데요. 프로팀 어딘지는 말 못드리지만 아 테스트 일단 예정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군요. 에일리언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까지 모르겠고 아, 네. 요즘 또 구하는 팀들이 많이 있기 네. 때문에 네. 테스트가 또 여러 가지 예정돼 있고 그게 또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되셔도 친추 안 주시는 건가요? 네? 친추 안 주시는 건가요? 친추요? 네 안 받 아, 받냐고요? 아 잘 되면은 지우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좋은 경기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은 제가 3부까지만 진행을 하는데 오늘 또 4경기나 어떤 네. 방송에 나온다는 어떤 부담감을 안고도 이렇게 좋은 경기 보여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경기 중반에 그 생각도 했어요. 괜히 우리가 4부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좀 게임이 말려가지고 아니에요. 근데 저 정말 진짜 이렇게 해도 이길 자신 있었어요. 맨날 너무 이런 게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포킹만 들어가면은 어쨌든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한방 특히 싸움 사실 그동안 한 달 다 지다가 한 번 이겼는데 그걸로 게임 끝낸 거잖아요. 네. 정반대가 애니였고 근데 지금 너무 게임을 좋아한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기니까 네. 너무 좋아하시네. 아. 질 것 같은데 이겨가지고 이런 스타일이 게임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겼을 때 되게 좋아하고 졌을 때 화내는 이런 스타일인데 실력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오늘 아무튼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혹시라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 나와주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네. 제가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제가 또 한번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불러주세요. 아 오늘 한국의 팬들이 정말 많이 생겼을 거예요. 와.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 와, 오늘 경기 정말 재밌었어요. 그렇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요. 네 오늘 아무튼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니, 앞으로 테스트 보는 것도 다 잘 보셔서 네. 또 더 큰 무대에서 또 만나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참 좋겠네요. 네 제가 또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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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굿바이. See you again. See you tomorrow. See you again. 예, 베이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인 한번 만나봤습니다. 니달리 장인 비쇼. 한국은 이제 벌 신발. 네. 4경기까지 했는데 3승 1패. 네. 그 중에서 뭐 2, 3경기는 그 1, 2, 3경기 되게 좋은 모습 보여줬고 4경기 비록 뭐 아쉬운 모습도 있었지만 어쨌든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고. 아, 그렇죠. 그렇죠. 좋은 모습을 했고. 아, 공지 질문 안 했네요. 그건 저희가 나중에 저희 나이스 게임 다른 프로그램이 나오면 네. 그때 한번 여쭤보는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자, 여러분 오늘 모주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마지막 추첨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0번째 99네요? 오 아직 안 됐어요. 이거 얘기 안 됐어? 아까 얘기했던 그 지우기 한 것 같아. 에이 빨리. 아니 왜냐면 아까 됐다고 그랬었어 채팅창에서. 에 아니에요. 내가 하면 되지. 내가 뭐 지금 앞에서 지웠어. 지우면 다시 쓰면 되죠. 100번째 네 번째 드리겠습니다. 100번째 네 번째. 자 뜨죠. 이쯤 되면 100번째 네 번째. 혹시 100페이지가 안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어? 안 만들어진다. 아 100페이지가 안 만들어지는구나. 안 만들어지는 거다. 100페이지가 아 99가 끝이구나. 야! 아 옆에 화살표가 있네. 아이 아 그렇구나. 아이씨 어? 없는데? 어? 아니 모지룩 사이트 만들 때 100가지가 될 일이 100가지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아 그렇네. 이게 바로 나이스 캠프 장인어른의 화력이란 말이죠. 99로 가서 넘기고 아이고 아이고 있네요. 아 저 네. 이거 몇 가지나 볼까요? 밑도 끝도 없이 있겠죠. 119까지 나온 거 보니까 예 네, 119만 됐네요. 100에 그럼 네 번째 네 번째 천사 어이구 이름도 박천사 이런 거 아니야? 100이네. 김엔젤 하나 둘 셋 정민기 장민기님 네 네 번째 장민기님께는 저희가 바로 모주룩에서 제공하는 패치 데코 PK 티셔츠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문지연 이거 빅토리 여자친구 아니야? 아 진짜 가지가지 아 쟤도 진짜 자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북미 챌린저 지금 한국 서버에서 활동하고 있는 빅슈 선수와 함께 오늘 유행어도 만들었잖아요.
어떤 거죠? 한섭 수준 보소. 에이, 잘했어요 다른 분. 어, 잘했어요.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강키 인터뷰는 여러분들 나중에 개인적으로 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